최자는 빼고 고급 소프로 하고 한 잔짜리. 오. 네, 한 잔짜리 원단으로. 네. 슈퍼카를 드리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드리기 사실 조금 어렵죠. 어렵죠, 어렵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게 1일, 1일 24시간 네. 이용권을 제가 협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생각을 못했네. 아니, 맞춤수트와 슈퍼카, 그리고 체육관 1년 이용까지 있잖아요. 아. 이거 했는데 되겠죠? 오, 왔는데? 왔는데? 와, 씨. 120kg 떡거리를 이렇게 해요? 와. 야, 힘이 얼마나 센 거야, 들이. 와, 씨. 와.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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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첫날도 야 중킨 중킨 스포츠 의류를 구매할 때 네이버의 드드포인트 덜티비를 보기 전에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오늘은 이제 다른 때와 다르게 우리가 좀 멋있게 입고 왔어요. 강남의 한 테일러샵에 왔습니다. 짐승 조련사 새로운 컨텐츠를 또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커뮤니티나 이제 SNS 계정에 올렸는데 어떤 룰로 어떻게 누구와 하는 거냐 이제 궁금증을 많이 이렇게 표했는데 이제 그 짐승조련사 그 룰을 한번. 룰은 너무 간단해요. 저희를 정해진 시간에 넘기시면 됩니다. 3분 동안 준킴과 레슬링을 하면서 넘기거나 3분 동안 저와 MMA를 해서 저를 KO 시키면. 근데 이게 많아. KO? 아 근데 또 이 도전자분들이 뭐 막강한 분들이 또 나오시기 때문에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막강한 분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많이 신청이 있었나요? 아 엄청 많았죠. 룰도 모르는데 많았어요. 저희가 그 주어지는 부상이 있죠? 예 맞습니다. 최고고 맞춰주세요. 아 또 뭐가 있죠? 상남자들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뭐 슈트 슈트 차 그래서 슈퍼카 아, 내가 생각을 못했네. 아니, 맞춤수트와 슈퍼카, 그리고 체육관 1년 이용까지 있잖아요. 아, 우리 1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요거로 하기에는 또, 아, 우리 또 대표님들을 한번 섭외를 했죠. 대표님들 한번 모시겠습니다. 두 분 대표님들을 또 모셨습니다. 자, 일단 인사 한번 해주시죠. 삼성동에서 파리스토라는 테일러샵을 운영하고 있는 박형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썸카라는 매매 상사를 운영하고 있는 진의범이라고 합니다. 저희 오프닝에 최고급이라고 있는데. 네네. 그 최고급은 어떤 시트인가요? 최자는 빼고 고급 소프로 하고 한 잔짜리? 오. 네, 한 잔짜리 원단으로. 우리 참가자분들은 꼭 넘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근데 바로 넘어가면 어떡하죠? 이 매장도 넘어가. 아, 일단 제가 아까 오프닝을 보니까 네. 슈퍼카를 드리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드리기 사실 조금 어렵잖아요. 어렵죠, 어렵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게 1일! 1일 24시간 네. 이용권을 제가 협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자가 정해졌습니다. 일단 키가 196이에요. 체중 네. 120입니다. 와... 이게 뭔가? 지금 오고 있대. 100. 발 320. 어? 발 320. 사람 아니야. 야 내가 245인데? 내가 힘을 많이 뺄게 내가. 네가 진짜 최대한 힘을 많이 빼줘야 돼. 준킴 진짜 제발. 털 나만 믿어.
트레이너, 퍼스널 트레이너 하고 있고. 반갑습니다. 세훈이 왜 이렇게 크? 오늘 내가 좀 너에게 다양한 운동 체험을 좀 시켜주고 네네. 싶어가지고 레슬링 한번 하시고 격투기 한번 하시고. 근데 재훈 씨, 재훈 씨, 아 지금 발이 네네. 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발 320. 저는 겁이 많아서 몸을 키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싸움을 정말 싫어요. 아 몸이 약간 호신용? 아 이제 그렇죠. 네. 도전. 네네. 어떻게 한번 해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상품들보다 일단은 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 아니야, 네가 이길 것 같아. 레슬링이나 뭐 격투기나 이런 건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10년 전에 네. 한번 이제 성희양 관장님이라고 네. 좀 유명하신. 오 분. 알죠 알죠. 영동삼산. 아 맞아요. 네네네. 성내동에 계신 네. 관장님한테 이틀 정도 배웠나? 다행이다. 야, 10년 전에라 그러시길래 야, 너 한 3, 4년 하셨나? 나... 그럼 몸을 풀고 네,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이거 했는데 왜 이렇게 또? 오, 왔는데? 왔는데? 와, 씨 120kg 떡거리를 이렇게 해요? 와, 야 이 힘이 얼마나 센 거야, 들이. 와, 씨, 와,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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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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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이거. 야 중킨, 중킨. 3분입니다. 자, 준킹과 3분 레슬링, 그 다음에 그 지나면 이제 저와 이제 3분 MMA 룰로 하는 겁니다. 네, 오케이. 자, 3분 두 분 먼저 한번 해보시죠. 준비, 압수하시고 시작. 준킹, 오, 씨가 괜찮나 아니지? 야, 괜찮나 아니지? 진짜로 나 진짜 와 30초 됐어요? 아 지금 10, 13초 남았어요.
자, 준비! 뽑아졌다. 아, 뽑아졌다? 야, 3초만. 아, 3초만, 오케이. 근데 10초부터 어떻게 해보려고 또. 저 여기까지 해봤는데 어때요? 어, 저 형 돌인 것 같은데? 아? 준킴 돌인데 당신 더 돌이에요, 지금. 10초 나왔습니다, 10초. 자, 준비, 시작! 10초! 안 가지고 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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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와! 야, 이 새끼 나 죽일라니. 아, 쉴 뻔했어. 난 어떡하냐. 야, 준킴, 난 어떡해. 빨리 걸어붙게. 빨리 걸어붙게. 최고야, 빨리 몬스터. 빨리 걸어붙기고, 빨리 해야 내가 또 유리한 거잖아, 지금. 자, 네, 재훈님, 이거를 걸어볼게요. 아, 너무 막 괴롭히려고 막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자, 일단 이거 보세요. 야, 이거 16온스예요. 네, 16온스. 16온스인데, 저 무슨 느낌? 12온스 느낌이에요, 지금. 12. 와, 글로벌 이렇게. 작아 보이나? 근데 물 좀 먹어. 그쵸. 물 좀 드세요. 네. 3분 진행하겠습니다. 자, 큐. 하이. 오! 오! 아! 제가 그러면 더 힘들어. 됐다! 됐다, 우리 스텝이야! 야! 스텝! 야! 스텝! 난 이거밖에 없네! 라스트 1분! 라스트 1분 콕! 라스트 1분! 좋아하는 형님이기도 하고 잘 안 덤비는 형님이기도 한데 이제 더 안 덤빌게 될 것 같아요. 약간 그 평상시에 사실 뭐 싸움을 안 좋아한다고 막 아까 그러시긴 네.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랑 딱 이렇게 부딪혀서 몸싸움 해본 적 있으세요? 아, 이런 정도면 네. 밖에서 만나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요 정도 키에 요 정도 덩치면. 아, 근데 다르네요. 네, 아, 확실히. 더 착하긴 하네. 현역이나 MMA. 아, 현역은 이제 봐주시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거 좀 스트레스가 풀리네요. 풀리죠. 네. 풀려요, 이거 확실히. 체력적으로 받쳐주면 네. 되게 좀 취미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회 정도에 다시 출연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안 돼요. 저희 짐승 조련사 이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신청을 해주고 계세요. MMA 선수 출신도 프로 전적이 있으신 분들도 신청을 하시고 안 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좀 가볍게 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조금 좀 재밌는 컨텐츠를 이제 풀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또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도전자분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분들이 도전하셨거든요, 여러분들. 그 배우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떤 작품에 이렇게 나오셨었나요? 네, 통 메모리즈라는 작품에서. 그거 되게 핫한 거. 아, 네. 네, 그래서 약간 싸움. 네. 그렇죠. 남자들이라면 이제 다 좋아할 만한 그런. 근데 이제 4인방 중에 네. 복싱 선수 출신인. 네.